대학 선배에게 졸업하면 뭐 할 거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삼성 가야지. 하나도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스펙 경쟁과 안주하는 삶이 싫어서 대학을 중퇴하고 무작정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선 학벌과 무관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처음엔 월세 40만 원짜리 허름한 집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수세미, 떼수건, 방향제,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죠. 그렇게 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린 건 아니었어요. 매 순간이 영어 듣기 평가를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죽기 살기로 노력했죠. 영어 울렁증을 어느 정도 극복한 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헬스케어를 스마트폰과 결합해볼까? 그렇게 해서 유학 경험도, 백도, 스펙도 전혀 없었던 제가 시작한 사업이 바로 건강관리 앱 눔입니다. 놀랍게도 눔은 10년 만에 대박이 났는데요. 전 세계 4,600만 명이 이용하게 되면서 2012년부터 3년 8개월 동안 건강운동 앱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고 2014년에는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시 창업에 도전할 거냐? 그럼 전 이렇게 답합니다. 당연하죠. 사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지만 창업은 인생의 안전지대를 계속 넘어서는 희열 넘치는 도전이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의 관성을 깨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마치 코뿔소처럼 말이죠. 지난 10년간의 창업도 꽤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진짜 성공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부처 질병예방본부로부터 당뇨예방사업을 따냈거든요. 저의 원대한 비전 때문인지 수십 명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직원부터 잘나가는 국내 대형병원의 의사까지 룸에 합류하게 되었고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인수 제의를 받은 적도 수차례나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뿌리쳤어요. 사실 실리콘밸리에는 앱으로 대박을 낸 후 대기업에 수천억에 팔아 벼락부자가 된 창업자가 많은데 그렇게 매각한 회사가 대기업 품에서 망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죽도록 싫었어요. 사람들이 묻더군요. 돈 많이 벌면 그게 성공 아니냐고. 100억짜리 회사 만들고 끝낼 거면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 진짜 꿈은 따로 있거든요. 당뇨병을 넘어 치명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까지 관리해주는 겁니다. 그런 꿈이야말로 인생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희열찬 도전이 아닐까요?